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타원 혹은 원을 가장 잘 그릴 수 있는 방법. 컴퍼스로 그리는 거예요. 앞부분이 사라졌고 그냥 갑자기 이게 나타나겠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자 그래가지고. 뭐 내용은 같습니다. 어두운 부분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 하나 쓰면은 그런데 선생님은 보라색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해진 색깔, 자기가 잘쓸수 있는 색깔 하나를 자기만의 톤으로 잡으면 되고, 그게 없는 친구들은 보통 전임 선생님이 정해주지. 너는 이 색을 써라. 아직 정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학원에서 판단하기에, 학원 선생님 판단하시기에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그 시기가 달라서 그런 거야.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소멸력하고 흐름을 잡을 수 있는 학생들은 이제 바로 어둠부터 들어가게끔 시키는 거고. 수채의 단점이자 장점이 붓자국이에요. 이 붓자국 참 신경 쓰여요. 붓자국 안 나게 하기도 어렵고. 근데 새를 그릴 때 붓자국을 이용을 해서 깃털을 표현합니다. 특히 털 질감이라든가 가죽 질감이라든가 그때 붓자국이 많이 나는 게 좋잖아요. 특히 이제 스펀지라든가 수세미 재질 목장갑도 마찬가지고요. 미안해서 안 해야겠지. 단시간 내에 빨리 그려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한 장, 두 장만 연습해봐도 속도가 확 늘어. 근데 사실 학원에서는 정해진 커리가 있으니까 그걸 연습할 수가 없어요. 연습하기도 어렵고, 또내 선생님이 정해진 퀄리티로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어둠부터 들어가고 있다. 오늘부터 하면은요, 밝은 톤을 눌릴 때 색이 올라오지 않아요? 수채하니까 괜찮아. 겹쳐지고 또 밑에 있는 색을 녹여서 번지게끔 한다니까. 그러면 굳이 색감 변화를 안 줘도 되는 부분이겠고, 중간면 묘사를 안 해도 돼. 내가 얘기한 것처럼 녹아서 겹쳐지면서 번지니까 자연스럽게 중간면 묘사가 될 테고. 근데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네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톤을 먼저 깔고서, 그럼 그게 훨씬 안정적이지. 근데 해보면 본인도 아마 느낄 텐데, 톤을 먼저 깔면은 정리할 때가 되게 많아져. 중간 톤도 많이 넣어야 되고, 근데 어두운 데부터 잡아버리면은 이미 정리된 터치로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경만 잘 깔아주면 되는 거야. 그럴싸하게. 톤안 눌러주느냐,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눌러주면은 딱 필요한 데만 누를 수가 있다는 거고, 어둠이 들어가기 전에 한톤 잡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실 전체를 다 잡아야 돼요. 어디를 얼만큼 잡아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잡으면은 이미 물품이요? 그냥 여기 젖어 있는 상태에서 뭐 젖어 있는, 어차피 여기에 지금 물감이 묻어 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번지기도 되고. 학원에서 이제 개체 표현하거나, 자, 여러분, 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 싶은 거 그리기, 아니면 부족한 거 하기 하실 때, 이런 연습을 해봐요. 그러면, 선생님, 티칭 하시는 선생님도 여기에 대해서 장점이라든가, 본인이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얘기들 많이 해주겠지. 물론, 밝은 톤을 먼저 잡고 하는 게 안정적인 거지. 선생님 지금 하려는 그거는 어두운 흐름을 먼저 한번 잡아보자. 그 연습이고, 만약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어둠부터 잡으면 선생님 뭐라 할거 아니야, 막. 그때 못했던 거. 네? 아니, 아직 시작 안 하셨잖아. 선생님 매 시간 와서 놀지 않고 열심히 그릴, 보여줄 수 있는 그림들을 진행을 할 거니까요. 참고해 가면서, 잘 하기 바랍니다. 종소리가 전통 학교 종소리처럼 바뀌었어요. 자, 오늘 쉬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 시간 남았어요. 내 건가요?